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죠? 자, 오늘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건데요. 전화번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Netflix to edit out phone number in Squid Game. 자, 오징어 게임. 이거 그대로 영어로 오징어 영어로 Squid 그리고 게임인데요. 오징어 게임에 전화번호가 등장했는데 실제 번호라고 여러분들 뉴스 보신 적 있죠? 자, 그 결국 편집해서 빼야 되는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기사 보기 전에 단어 두 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 한 번쯤 기억해 볼 만한, 그리고 이 동일한 표현도 좀 중요하니까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contestant입니다. 자, 우리가 contest에다가 ant를 붙였다고 좀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 어디 콘테스트 나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경연대회, 그렇죠. competition인데 거기에 나가서 서로 참가자들끼리 경쟁을 해서 어떤 상을 받는다든지 우승을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한 참가한 사람을 영어로 contestant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가자 혹은 경쟁자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서로 경쟁해서 뭔가를 이렇게 earn 하는 거기 때문에요. A person who takes part in a contest. That's right. Contest or competition. 참가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네요. 자, fake. 우리 fake 영어로 fake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본 적 있는데 가짜라는 얘기죠. It's not real or it's not true. 그런데요, 우리 다른 말로 counterfeit라는 표현이 있어요. counterfeit 하면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위조지폐, 뭐 모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인데 fake가 조금 쉬운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용사로 일단 본문에서 쓰였기 때문에 여기도 형용사처럼 썼는데요. 자, 어떻게 fake가 등장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quid Game. 9월 달에 처음 릴리즈가 되었군요. 그리고 나서 뭐 1위에 올라서 가지고 유명한 미국의 토크쇼에도 출연진이 나오는 거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A Korean phone number made headlines around the world when it was used in the popular Netflix drama Squid Game. 그렇죠. 자, 한국의 그 전화번호 있죠. 우리 010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되는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뭔가 되게 큰 대서특필됐다. 이렇게 중요한 소식으로 다뤄졌다라고 할 때 make headlines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번호가 아주 인기 있는 넷플릭스 TV 쇼인 Squid Game에 이제 사용이 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The series follows a number of contestants who take part in a fictional competition, undergoing a number of life-threatening challenges in order to receive a large sum of money. 자,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 series라는 건 앞에 나온 Squid Game을 얘기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은 자, 여러 참가자들이 되겠습니다. 가상의 이 대회에 그러한 컴피티션에 참여한 참가자들입니다. 어떤 대회냐? 돈이 걸려있는 대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따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뭡니까? Life Threatening Challenge를 해야 되는 거예요. Life Threatening이라는 건 생명의 위협을 주는, 즉 살고 죽고의 그 목숨이 걸린 챌린지를 해서 여러 개의 챌린지를 하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거액의 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챌린지들을 하는 참가자들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였죠. The K-drama has quickly become popular worldwide since its release in September, and it became Netflix's most watched show in its first month. 이 오징어 게임 한국 드라마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금방 이제 생겼고요. 9월 달에 이제 개봉을 한 이래로 말이죠.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인기가 이때 정도가 아니라 그 첫 달에 가장 넷플릭스 그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된 거예요. TV 드라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 세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어쨌든 TV 쇼즈를 얘기했을 때요. 근데 이게 바로 1등을 한 거죠.
In the earlier episodes of the show, contestants each receive a card, which invites them to take part in the competition. 자, 이 오징어 게임의 초반부 에피소드에서 참가자들이 자, 카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카드에는 뭐냐면 자, 우리 이 대회에 참가를 해 주십사 하고 초대하는 카드였던 거죠. The card features a phone number which was intended to be fake. However, it turned out to be a real phone number. 자, 여기에 이제 문제 오늘의 기사 내용이 사실 이거와 관련이 된 거죠. 자, 그 초대장에는 번호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feature라는 거는 그럼 이제 우리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단서처럼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 저 번호는 당연히 어떤 영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있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원래는 어떤 의도입니까? 가짜로 진짜 그 번호가 실제로 거기다 전화하면 Squid Game 주최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No, that's not true. 자, 가짜입니다. 가짜로 의도된 것이었는데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번호가 노출이 되는데 그 번호의 실소유주, 그 번호를 내 주인이 있는 존재하는 거였다는 거죠. 진짜 존재하는 번호인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밝혀졌다라고 할 때 turn out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번호의 주인은 우리 영화 보고 이게 나왔을 때 한번 궁금해서 전화해보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죠. Netflix viewers and fans of the show curious about the phone number, dialed the number and realized it was real. 자, 이 시청자죠. Netflix 쇼를 본 사람들과 그 오징어 게임의 팬들이 이제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 야, 그 번호 너무 뚜렷하게 딱 등장을 했는데 그 번호에 호기심을 느껴서 실제로 번호를 걸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냥 일반 사람이 전화를 받는 진짜였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The problem has affected the person with a phone number and others who have a similar phone number.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 그 실소유주 그 번호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 뭐 우리가 이렇게 잘못 누를 수 있으니까 그 번호와 그 피처가 됐던 번호와 유사한 번호로 갖고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피해를 본 것이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Right. One of the people affected, a woman from Songju, told reporters that she had been receiving thousands of calls and messages. 자, 이 중에 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영향을 이게 받았다면 받은 것이고 피해를 받았다면 받은 것인데 한 사람이 성주에 사시는 한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수천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 받았었노라고 그랬대요. At first, I didn't know why. 처음에는 갑자기 뭐 어디서 이렇게 전화 많이 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But my friend told me that my number came out in Squid Game. And that's when I realized, she said. 자, 이 성주의 여성분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친구가 그 오징어 게임을 본 친구가 야, 너 핸드폰 번호가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그대로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Netflix has announced that it will work with the show's production company to edit the phone number out of the show.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Netflix에서는요, 이제 그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와 협력을 해서 그 실제 존재하는 번호를 이제 빼겠다고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뭐 피해라면 피해고 그쵸 난데없이 뭐 영어로도 왔을 거고 여러 가지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왔을 것 같은데 참 처음에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리우드 movies or TV shows를 보면은 555으로 아예 시작되는 그 국이 따로 있죠. 영화와 여기서만 등장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번호로 갖고 있는 사람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 번호를 이렇게 대담하게 노출을 했는데 진짜 그 번호의 소유주가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자, 어쨌거나 이 일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네요. 자, 카드에는 가짜로 의도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이것은 진짜 전화번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상으로 쇼를 위해서 한 건데 알고 봤더니 누가 쓰고 있는 번호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의도하다라는 intend라는 단어와 우리가 오늘 봤던 fak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was intended to be fake. 자, 가짜인 것으로 형사니까 be fake 써줘야 되겠죠? 그렇게 의도가 되었었는데 라는 의미죠. 하지만 밝혀졌습니다. 진짜인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everyone.